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여 그의 가지니 그에게 맺히는 자마다 천국을 연한다고 했습니다. 접붙임을 당하였든 그 가지에 연하였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며 성령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죠. 추석 명절 주간으로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한 해를 기뻐하고 조상을 기리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과 장례일 것입니다. 교회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장례와 혼례 그리고 성례가 그것입니다. 유대인과 우리 민족의 풍습은 어쩌면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풍습이 있다면 결혼 풍습일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약혼 정도 되겠죠.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파혼에 이른다고 하면 그것은 이혼하는 것과 동일시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대목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결혼 예식은 해가 지는 저녁 6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는 유대인과 우리들의 풍습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참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루의 시작 시간을 일몰 해가 지는 시간으로 보고 계산했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결혼을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말을 타고 갑니다. 함에는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들이 가득 실어져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면 신부 쪽에서는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대접도 받고 또 발바닥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에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날에는 신랑은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관복을 입고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는 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좋은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잔치는 많은 손님들을 받을수록 복받은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됐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충분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장례나 잔치의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 또한 초대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큰 잔치의 비유로 불립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큰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말합니다. 종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되는 16절을 보면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준비하시며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를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이 최고의 잔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맑은 포도주를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까지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상품의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음식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로 차려진 천국의 식탁은 이 땅 안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식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단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 곧 구원의 의에 수려한 옷들과 각종 보물들을 예비하실 터인데 여기에 더해서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까지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 식탁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을 것이며 위에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또 이 잔치에 초대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대하게 베풀어진 천국의 식탁에 앉아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친히 주님께서 배설한 잔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일들에 매몰돼서 미련을 갖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착은 내려놓고 오직 받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먼저 시작 전에 잔치의 시작 전에 초대장을 보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잔치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광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날이 되면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주인이 초대장을 보냈으며 잔치 당일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변명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변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태초부터 아담은 그의 죄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 죄를 하나님에게 떠넘기며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의 아내를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과 이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회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변명들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명처럼 다음에 세 사람의 변명은 정직하지 못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핑계를 대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어찌 보면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의 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오늘 밭을 사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놓은 밭을 둘러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밭은 금방 사라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잔치 후에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밭은 생업과 산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합리적으로 볼 때 축복이며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기도 합니다. 사업은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돌아보는 중요한 일을 변명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죄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 24절에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사랑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잔치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게 될 세상의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결단코 융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잔치에 오지 않겠다라고 변명합니다. 14장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변명한 소 다섯 결의는 다섯 쌍 열 마리 소를 말합니다. 그 소는 이미 구매했습니다. 그 소들이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의 관심도 소에게 있었지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의 기쁨이나 안락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지금 그는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가 가서 무엇인가 증명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교리의 이것저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고 외칩니다. 초대받은 세 번째 사람은 그의 변명으로 가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20절이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명은 가장 불필요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많은 남편들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아내를 핑계로 변명합니다. 또 어떤 아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핑계합니다. 내 남편이 교회 가기로 하면 함께 나오겠습니다. 내 아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에 대한 초대를 거절하기 위한 적절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선 두 사람의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반감마저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변명으로 우리에게 온 기회를 피해 다니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24절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할 때 그들은 스스로 잔치의 유익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의 초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선민사상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의 가족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그들은 용서의 기쁨과 자녀됨의 특권,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와 우정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매 맺는 신실함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분의 초대를 끝내 거절하는 것은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들을 들은 후에 주인이 종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영혼의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의해서 불구가 되어 삶의 길을 절름거리며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영혼의 필요나 복음에 의한 구원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절하면서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은 뜨고 아픈 거지만 소경과 같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분께 나아오도록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잔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준비되었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나가서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오직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잔치를 누리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 그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일어서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이기에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배설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교리와 이론과 종교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사랑을 말하며 봉사를 하며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고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심령이 연약합니까?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에 찾아가며 그 잔치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며 은혜 주시고 잔치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